올해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쯤부터는 비행기 타고 왕래를 할 수도 있고, 계약도 성사가 되실 수도 있고, 금전도 올해 주식을 만약에 좀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승산을 볼수 있는 그런 해운년이 될 수도 있다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2021년 우리 상반기 토끼띠분들의 금전운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. 첫 번째 나이대는 35세 정묘생 분들입니다. 올해 자손으로 뭐 등남을 하거나 아들 점지를 받는다든지 또는 이제 뭐 은퇴를 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뭔가 분양권이나 뭐 문서 아직 가지 않은 그런 문서들을 또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사고나 뭐 건강은 그럭저럭 올해는 무난하게 잘 지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. 결혼을 하시는 분들은 올해 혼사를 앞두고 계신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. 두 번째 나이대고요. 47세 을묘생 분들입니다. 47세 을묘생. 준비한 게 많다라고 하면 올해부터 전반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때가 됐다. 기회가 왔다. 움직인다. 그리고 운을 받는다. 귀인도 들어온다. 이루어진다. 목표 달성을 할수 있는 그런 해운년이라고 볼 수도 있고, 멀리는 크게,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만약에 외국을 나간다든지 비즈니스를 한다든지, 무역일을 하신다든지 하면, 올해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쯤부터는 비행기 타고 왕래를 할 수도 있고, 계약도 성사가 되실 수도 있고, 금전도 올해 주식을 만약에 좀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승산을 볼수 있는 그런 해운년이 될 수도 있다. 이번에는 59세 개묘생 분들입니다. 59세 개묘생, 아홉 수죠. 아홉 수인데, 해 쪽으로, 건강 쪽으로 좀안 좋은 소식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50대 후반 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건강 쪽을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, 호흡기 쪽. 폐 쪽?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.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뭐 딱히 없을까요? 금전은 그 나이 때면은 이제 환갑이 다 돼가는 나이시잖아요. 금전 쪽으로는 명예, 자손들한테 명예를 빌려준다든지, 문서를 이제 만약에 뭐 땅을 사셨거나 집을 사셨거나, 약간의 뭐 금전의 운이 그런 곳, 부동산 쪽에서 금전의 운이 생길 수도 있고, 만약에 사업적으로 뭐 건축을 하셨던 분이다라고 하면 전에는 좀 저조했는데 이제 올해는 정말 60줄로 넘어가는 그딱 기로에 서서 아홉수 기로에 서서 올해 기회가 올 수도 있고 만약에 정치 쪽과 연관이 되신다라고 하면 희망이 좀 있을 수도 있고 또 공무원이시다면 승진하실 수도 있고 예. 자, 마지막으로 우리 71세 신규생 분들도 좀 봐주시겠어요? 신묘생, 올해 자손으로 좋은 소식을 들을 수도 있다. 자손이 승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손이 어디 방송 출연을 하거나 뭐 아니면 뭐 계약을 한다거나 돈이 많이 벌어져서 부모에게 좀 이제 도움을 드린다거나 자손 떡을 좀 본다고 하죠. 그리고 건강 쪽으로는 심장, 심장, 고지혈. 고지혈. 예, 그런 쪽좀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. 자, 오늘은 저희 토끼띠 분들의 금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, 이분들 상당히 운세가 좋습니다. 네. 자, 앞으로 건강만 좀 주의하시고요. 자, 기대를 좀 해볼게요. 제가 대박나기를. 네. 자, 선생님, 다음 시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